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성 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축복과 긍정의 외침으로 새 땅을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는 죽음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새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말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자나 깨나 잠잘 때나 활동할 때나 모든 생활이 말씀 생활화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생활화. 그래서 이 말씀이 생활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강한 도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말씀이 생활화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전 안에서 말씀을 잘 율법 해석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병든 자를 손을 만지질 못합니다. 문둥병자를 만지질 못합니다. 가난한 자를 가까이 못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잘 설교도 하고 말씀도 잘 해석하고 가리키는데 현장으로 가서는 생활화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성이 나서 너무너무 주님이 성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독서를 퍼붓습니다. 뭐라고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해칠한 무덤 같은 자라 하면서 해칠한 무덤 뭘까요? 겉은 거룩하고 하얗고 깨끗한데 속은 썩어서 냄새나 버린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독서를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이 도전은 없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도전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리키는 내용이 뭐냐면 클래스 안에서 쉽게 표현합니다. 클래스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리키시고 너희들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반드시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그들을 끌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100년 전에 평양에서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할 때 한국교회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아시죠? 교회 모든 재직들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어디로 가냐? 병든 자를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 다음에 전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생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있는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생각의 기준이 뭘까요? 주일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을 잘 믿는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인정할 것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더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을 알 수 있을 때 나는 더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재미나는 사건의 전개를 내가 찾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을 전하셨어요. 팔복은 무엇입니까? 여덟 가지 복이라고 그러죠. 이 팔복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라이프, 삶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팔복을 예수님이 가리키시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리고 세상에 가서 열심히 흔들리며 기도 생활하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썩내지 마라. 그리고 이어서 계속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구제하라. 팔복을 가르치시고 난 후에 팔복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소위 제시한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8장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팔복을 가리키시고 팔복을 배운 제자들을 이끄시고 문둥병자를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문둥병자를 찾아가셔서 마태복음서에서는 문둥병자를 찾아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손을 내밀지 못하고 그저 성경 해석만 하고 지냈던 그 무리들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제자들을 때리시고 그들 앞에서 문둥병자에게 마태복음에 손을 대시며 놀라운 일이죠. 손을 대셨대요. 이것이 말씀 생활화예요. 말씀 생활화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는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는 데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천 독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열병. 전염병일 수도 있죠. 열병.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며 저는 병원에 저희 어머님이 디스크로 들어가시는데 폐렴이 좀 됐었는데 그 병동은 폐렴병동이 돼가지고 들어만 가면 마스크를 쓰고 야근을 합니다. 저는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손을 내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손을 내밀고 열병을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난 후에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드디어 이렇게 하십니다. 보았느냐? 말씀 생활화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보았느냐? 이 말씀 생활을 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10장 1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씀 생활하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주리라고요? 권능을 주리라. 권능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생활화 되어질 때 현장에서 권능이 주께서 임하신 겁니다. 권능을 받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한번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리키세요. 예수님 말씀을 가리키시기 위해서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호숫가에 놓으시고 배에서 말씀을 가리키시기 와요. 예수님이 호숫가에 두 척의 배 중에 한 척의 배에 오르세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부분에서는 호숫가 어떤 곳에는 호숫가라고도 하시고 어떤 곳에서는 성경 기자들이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태평양을 항해해 본 자는 갈릴리 호숫가를 바다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저도 이 갈릴리 바다를 가보았는데 크기는 커요. 그래도 저는 바다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호숫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태평양을 몇 번 자주 왔다 갔거든요. 바다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기자들의 삶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들은 그걸 바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는 바다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기자는 호숫가라고 부르기도 해요. 바다든 호숫가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배 중에 한 대에 오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르신 그 배의 소유주가 있습니다. 그 배의 소유주가 시몬이었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셨대요. 누구의 배예요? 시몬의. 아, 축복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개인으로 배에 비유한다면 이 땅에 많은 호숫가의 배들이 있는데 나의 인생의 배 속에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복 중의 복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많은 배 중에 신홍규 목사의 삶의 배 위에 승선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은혜. 그런데 이 배에 오르셔서 주님께서 그 배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배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그물을 내리자. 고기를 잡으러 가자.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깊은 데로 가자. 그물을 내리자. 고기를 잡으러 가자. 이것은 함께 투게더 복수형. 주님이 고기를 잡으러 가라고 하지 않냐고 고기를 잡으러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의 구석구석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디까지 동행하실까?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깊은 수면 속에 빠져 있을 때도 주님은 내 곁에 쓰여서 나의 심장을 움직여주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호흡이 멈추지 않도록 일하고 계시는 분이 내 곁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5절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라 하지 않냐고 깊은 데로 가자. 그물을 내리자. 그물을 내리는 것도 주님과 함께. 고기를 잡는 것도 주님과 함께. 자, 이제는 말씀을 이렇게 중간에 정리해 드립니다. 말씀 생활하는 주님과 나와 틈새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 생활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생각을 감찰하고 계시고 나의 미래의 소망을 이미 계획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피할 길을 미리 다 예비해 두시고 나를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주님, 제가요 지난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 얻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된 수고였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저는 약간 변형해서 표현합니다. 주님, 지난밤 말씀이 생활화가 안 되어서요.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말씀이 생활화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모든 것이 헛된 수고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말씀을 생활화했을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제부터 말씀으로 생활화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5절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단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제 힘으로 살고 제 능력으로 살아도 언젠가는 실패하고 어떤 것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질 때 이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자체가 구원받은 성도의 표적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일찍이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말씀을 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활하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주님 말씀을 생활하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뭐요?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물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살아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그물 고기 잡으러 가고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걸 한번 살아봅시다. 힘이 드세요? 힘이 들면 하루만이라도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말씀이 생활화되므로 재미있는 삶을 한번 가져봅시다. 이것이 훈련되어져 말씀 생활에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감격이 우리 삶 속에서 회복이 되어질 때 세상 것은 아직도 내 손에 잡힌 것이 없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과 부유함을 누리는 순간에 이 부유함과 기쁨이 승하여 훗날의 삶의 생활에도 복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럴 거예요. 한번 살아보자고요. 이제 그물을 내렸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자,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결과가 나옵니다. 6절에. 자, 시작. 그리한즉 고기를 메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요? 그물이 많아. 자, 여러분, 성도는 여기서 끝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 복을 어떻게 심이 많은 것을 다스릴 것인가가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부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생활하는 이 시몬 베드로의 배 안에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자, 이 고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요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이에 다른 데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어디다가요? 두 배에 채워 잠기더라. 나눔의 삶입니다. 자기 배에만 채운 것이 아니라 나눈 것입니다. 나누어요. 이게 말씀 생활화의 중요한 원리예요.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나눌 것이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눌 것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나눌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나눌 것이 없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나눌 것이 없다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눌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얘기합니다. 주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원리는 긁어서 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교회 재정을 긁어서 주는 거예요. 교회에 따라 어떤 우리 교회는 왜 늘 어렵다고 합니까? 맞지요? 주니까. 그러면 주께서 주시지요. 절대로 세이빙 어카운트에다가 교회는 남아 돌아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주는 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는 교회가 되어질 때 성도들이 그 삶을 본받고 사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왜 교회는 재정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자꾸 주어야 돼요. 서울에 있는 뭐 세계 최대인 교회도 재산 싸움이에요. 뭐 경무슨 교회도 재산 싸움이에요. 다 재산 싸움이에요. 미국 장로교회도 지금 두 개가 나눠지고 있는데 이 재산 싸움이에요. 미국 PCUSA 장로교회는 선교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선교비가 200년, 300년 써도 남아도 납니다. 이번에 그 교단이 나눠져므로 교단끼리 싸웁니다. 대단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나누어주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그대로 적용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고기가 가득 채워졌는데 양쪽 배에 나누지 아니하고 그 배에만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배들이 공격해서 난리법석을 떨 것입니다. 그러나 두 배에 나눴다는 것입니다. 나눴어요. 이것이 나눔에 대한 생활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르되 주여 나를 따라서 나는
제너세야.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아래 엎드렸다는 이 말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말씀 생활하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 없는 말씀의 생활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이 말은 이제부터 나는 인간 육체의 시몬이라는 육체를 주님이 가까이 하실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나 같은 죄인과 말씀이 없는 생활화 속에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창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의 길로 가르실 때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에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시몬아,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시죠? 시몬아, 네 고기 잡지 말고 네 가난하게 살아. 이 말이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물을 내리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취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네의 삶의 모든 것이 속했음을 알아라고 말입니다. 말씀 생활하는 여러분, 직장부터 하나님의 거심을 선언하십시오. 말씀 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사업부터 하나님의 거심을 선언하십시오. 이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행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리할 때 주께서 권능을 베푸시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더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결합니다. 들으시는 순간에 마음의 결심이 왔을 거예요. 결심이 온 성도는 모든 그리스도인 사람은 결심이 옵니다. 결심이 왔다 지나가 버린 자가 있어요. 결심을 삶으로 끌고 가는 자가 있습니다. 결심이 들어오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은 받았기는 받았지만 시험에 완전히 정복당한 자는 절대로 결심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됐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생활 속으로 가십시오. 그물을 내리는 데까지 가십시오. 그물을 끌어올린 데까지 가십시오. 내게 무익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라도 해보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따르고 권능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께서 축복과 긍정의 외침으로 새 땅을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삼성 장로교회는 501 사우스 아이다호 스트리트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0-9800 562지역 690-9800 삼성 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혁, 한국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 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213-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기 의의를 가지고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열심은 마치 계속하여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커와 같은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관계 회복의 의의를 먼저 말하고 그 관계 다음에 열심히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진수라고 말하는 로마서에도 보면 1장부터 8장까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2장부터는 관계 회복을 이룬 우리들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 회복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바로 이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기도의 화살이 꺾어지고 결국은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제자들이 주님보다도 자기들에게 집중하여 기도가 꺾이게 된 이유를 두 가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제자들의 교만과 안일함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교만과 안일함. 제자들은 이전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기름을 발라 고쳐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능력이 마치 자기들이 획득한 능력인 것처럼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인 것처럼 오해하여서 교만과 안일함에 빠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이유도 바로 이런 교만과 안일함 때문이겠죠.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성도에게서 또는 주의 종에게서 오늘날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교만과 안일함입니다. 마치 내가 소유한 것처럼 내가 획득한 능력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일을 했다라는 자기의 과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 또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 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에 다 은혜를 경험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운전을 아예 못하는 사람은 집에 있는 차 가지고 사고를 내어 안 내요? 사고를 안 냅니다.
근데 운전 배우고 난 다음에 좀 할 줄 안다고 할 때 그때 대형사고 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95% 이상은 옛날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무언가 옛날에 열심히 했던 일이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 의에 빠질 때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혼란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이 책은 영어로도 있는 책이니까 우리 EM에게도 꼭 읽어보길 권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읽어보길 권했던 밥 쇼그린과 제럴드 로빈슨이 쓴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그 책에 보면 주인이 사랑해 줄 때 강아지와 고양이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강아지는 주인이 나를 기워해 주고 먹여주며 보살펴주고 사랑해 주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주인이 나를 기워해 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 주는 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이 분명하군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강아지에게는 주인이 있지만 고양이에게는 부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강아지 성도는 항상 주신 분이 하나님, 이루신 분이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지만 고양이 신자들은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 자기를 따라와주는 부하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은 특별히 미국은 지금 고양이 신앙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청교도의 신앙으로 복을 받은 미국이기에 지금도 입으로는 아직 God bless America라고 노래는 부르면서 애국가를 부르지만 그러나 정작 마음과 삶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의 이 시대는 크리스천 사이언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을 강조하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믿으라고. 우리들은 혹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5분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는 몇 시간씩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한테 누가 어떻게 했다. 오늘 내가 국을 더 먹어야 되는데 조금밖에 안 줬다. 오늘 내가 픽업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누가 새치기를 해갖고 내가 앉을 자리에 못 앉았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5분도 안 하고 자기만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만 묵상하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보다도 예배에 나온 자기를 더 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나와줬다는 거예요. 예배 나와줬다. 직분을 주신 하나님보다 직분을 더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자기에게 더 집중하게 된 이유 두 번째는 열등감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산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 마음속에 뭔가 좀 열등감을 느끼질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시는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들만 데려가고 자기들은 남아있습니다. 무엇인가 좀 비교하기 시작하면 아니 저 사람은 데려가는데 우리들은 뭐야? 이런 열등감 가지게 되겠죠. 여러분 열등감은요 독사에게 물리는 것처럼 영적으로 마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주고받는 관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고받는 관계에서 하늘의 에너지가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넘쳐나는데 열등감은 시기와 질투, 분노와 불신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피해의식을 갖거나 또는 잘못된 비교의식 속에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사고쳤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알아봐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원수마귀의 방해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에 심지도 끄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흉기를 들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질질 끌고 나왔을 그때에도 예수님은 주여 하는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살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요 부쩍 이제 기독교는 하향이다, 내리막선이다, 뭐 기독교에는 희망이 없다 등등 이런 부정적인 소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신문이나 방송 같은 곳에서 기독교에 무슨 비리를 파헤친다고 난리를 칩니다. 기독교가 이제까지 행한 선행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얘기하지 않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 그 조그만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가리려는 듯이 난리법석을 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시선들이, 기독교에 대한 따가운 시선들을 느끼면서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진짜 무서운 괴략이 무엇입니까? 진짜 문제는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현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문제, 그런 어떤 사건,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여기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를 마비시켜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끊어지고 패배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로 오늘 이 시간 약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세상은 단 한 번도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또는 예배와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잠시 교회가 부흥할 때 그 안에 머리를 숙이는 척 하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단 한 번도 세상은 기독교를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틈만 나면 공격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전파된 이후에 예수쟁이라고 불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가족, 친지, 이웃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습니까? 또 일제가 핍박할 때 얼마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공산주의가 밀려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교회가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돼서 괜찮았다고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해방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2000년의 역사 동안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과 순교의 순간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쳐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느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앙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민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장래 문제, 물질 문제, 언어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현실의 문제가 내 신이 되어서 혹시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선, 아니 우리의 시선이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시선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사는 길을 바라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나쁜 것을 바라보고 자신도 그렇게 닮아갑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나쁜 시어머니 욕하던 사람이 나중엔 더 무서운 시어머니 된다고. 권사님, 그 왜 그래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나쁜 시어머니를 욕하면서 나쁜 시어머니 생각하고 나쁜 시어머니 말하고 나쁜 시어머니 흉보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요 그 나쁜 시어머니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 술 더 뜨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지혜 말입니다. 모든 좋은 것, 모든 생명의 원천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희한해요. 내 내면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절망했는데 내 안에서 감동이 느껴지고 열정과 뜨거움이 점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언제 흔들립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데를 바라보니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사람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면 우리 안에 냄새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어떤 절망, 어떤 문제,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가정이, 사업이, 직장이, 내 건강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하고 한 3년 정도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제가 그 간증도 했잖아요. 정말 저는 성도들을 뻔히 알기 때문에 겁이 나고 말할 용기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근데 융자를 받을 수도 없고 지원도 없습니다. 오직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만으로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정말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저 자신도 정말 사례비도 뭐 몇 년 안 받고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번아웃 같은 느낌이에요. 뭐 탈진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막 솟구쳐 오르면서요. 뭐 만사가 다 싫은 거예요. 성도가 다 싫은 거예요. 내 환경이 다 싫은 거예요. 막 누가 저 양반은 말이야 자기는 저렇게 잘 먹고 살면서 교회는 땡전 앞에 헌금도 안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요. 저 사람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어쩌자고 이 상황 속에서 이 교회 여기서 있어봤자 뭐 이건 희망도 없는데 하여튼 별별 부정적인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영적 배우라도 좀 알아서 분명하게 기도로 쉽게 승리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지금보다 영적으로 미숙했기 때문에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하다가 뭐 이리저리 하다가 안 돼서 뭐 어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혼자 밤에 교회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교회 바닥에 앉아서 있는데 근데 뭐 기도도 아니죠. 그냥 아버지. 그러다가 막 원망이 막 올라오고요. 미움이 막 올라오고요. 그러고 그냥 성전을 떠날 수가 없어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한순간이었어요. 한순간에 제 앞에 십자가가 정말 너무너무 선명하게 십자가가 제 앞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겁니다. 마음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유철아, 내가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가는 길이 얼마나 외로웠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는 포기하지 않았는데. 정말 짧은 순간인데요.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제 앞에 다 펼쳐지는 순간에 제가 그 전까지 그랬거든요. 무슨 십자가의 능력이 있냐고. 뭐 교회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고. 뭐 말씀대로 살면 좋은 일이 일어났냐고. 뭐 그런 원망, 불평. 근데요, 그 순간에 십자가가 딱 보여지는데 한없이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고 그 나머지 순간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기도의 감격, 기도의 맛, 그 기도의 기쁨, 그 기도의 능력. 기도하면서요. 이 성전, 보잘것없는 시골 동네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땀으로 지어지는 성전이지만 이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 어려운 것만 보였는데 기도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교회 와서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냥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하나님의 역사는 거의 제 생각과는 반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과 그 역사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딱 한 가지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확신으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방에서 철회하고 이렇게 철회하며 기도하는데
정말 제게 주셨던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열왕기하 4장이 정말 제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보이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한 성지자의 생도의 아내입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빚만 남겨놓고 죽으니까 체주들이 와서 자기의 두 아들을 종으로 잡아가겠다,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낭패를 만나서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할 때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과 그릇이 있음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준비해라. 이 네가 아는 모든 그릇을 다 준비하고 빌려와라. 그래서 그릇을 다 빌려오면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병에 기름을 부어봐라. 그래서 순종해서 그릇을 준비하고 그릇을 빌려와서 그래서 기름을 붓기 시작하니까 그냥 기름이 그쳐지지 아니하고 그릇에 가득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 기름이 그쳤습니까? 언제 기름이 그쳤어요? 그릇이 없어졌을 때, 그릇이 다 찼을 때. 쉽게 말하면 준비한 그릇이 끝나니까 기름이 그쳐지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릇을 더 준비했다고 한다면 기름은 계속 나왔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걱정합니다. 하나님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내게 복 주실까? 하나님이 과연 이거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책임져 주실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그릇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집에서 이렇게 명란젓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명란젓이 풍성하진 않잖아요. 귀한 거라고 조금 갖다 놓으면 저희 아버님만 안 계시면 제가 형님들의 경쟁을 무릅쓰고 명란젓을 한 번에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두툼한 걸 그냥 한 번에 다 먹었습니다. 근데 솔직히요, 먹으면서 늘 걱정했습니다. 무슨 걱정이었느냐? 내가 이렇게 많이 먹으면 이 세상에 명란젓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사실 그 걱정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글을 읽는데요, 이게 이 생선이요, 어항에서 알을 낳으면 한 번에 3천 개를 낳는데요. 강이나 물에서 알을 낳으면 한 번에 6천 개를 낳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작은 사과씨 까만 거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수천 배의 열매를 얻습니다. 옥수수 씨앗, 요 옥수수 알갱이 하나를 심으면 8년이면 온 지구를 옥수수 밭으로 덮어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풍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기를 인색해 하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시편 81편 10절과 11절에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널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어떻게 열라고요? 크게 열라고요. 누가 채워요?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워요. 하였으나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쪽의 문제예요. 내 쪽에.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응답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Never stop praying.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네?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처럼 인간이 하는 말의 총량도 언제나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의 양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말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반드시 기도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면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더 많이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놀라운 해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힘써라, 힘쓰다 하는 단어는요 항상 기도와 함께 같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반대로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기도의 느낌만 가지라고 속삭입니다. 힘쓰지 말고 그냥 기도의 느낌만 가져. 기도는 힘쓰는 기도는 나중에 하고 그냥 지금 그냥 기도에 대한 느낌만 가져. 경건해지려는 노력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경건해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느낌만 가져. 믿음의 확인은 필요 없고 그냥 믿고 있는 느낌만 가져. 진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용기는 필요 없고 그냥 용기 있는 척하는 느낌만 가져. 느낌만 가지라고 말하는 게 원수막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알든 모르든 분명한 것은 악한 원수마귀가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 성도들은 배후의 마귀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힘쓰는 자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샬롬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지금까지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순복음교회는 1750 노스 에즈먼트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13-4499 323-913-4499 나성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
0777-2137-2137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미션 콰이어에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는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의 저자인 오긴걸 교수가 직접 인도해주는 세미나입니다. 총 6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기본적인 발성법 강의에서부터 실제적인 공개 레슨 및 합창 리허설까지 합창음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약속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준비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각종 찬양 사역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참가비는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 단원은 40불, 비단원은 50불이며 오긴걸 교수가 쓴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을 드립니다. 날짜는 1월 13일 월요일부터 2월 17일 월요일까지 6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반에서 9시까지 있게 됩니다. 6시 반에는 간단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저녁을 못하신 분들은 오셔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LA의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건물 5층에 있는 크리스천 헤럴드며 차일드케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오셔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353-0777-213지역 353-077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있을 일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첫째,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둘째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배도하는 일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을 눈여겨보라라는 뜻이겠죠. 이 세상 일에 묻혀 살다 보면 그런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하면서 소홀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벌어질 일이니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깨어있는 영혼으로 나가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적기로 소문난 내추럴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혼의 쉼터가 계속해서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님.